닐리 씨도 버릇이 코글키인데 이건 아니고 약간 이거 입 내 입구 컷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스파 특기자. 엄마 이미 늦지. 우리 망할 거다. 우리 이제 이거 음방 못 든다고 이거 안 맞아 이거. 에스파. 아 지연아. 생일 미 독립사 전하는 애에게 누가 이런 짓을? 누가 우리 나단이 괴롭혔어? 나단이는 우리가 지킨다. 나단, I got your back. 오케이, 선수 입장. 동스케 부모님들께 저희 보디가드들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한 분 한 분 좀 인사 공손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까다로우신 분들이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단이 보디가드 카리나라고 합니다. 저도 나단이 보디가드 지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나단이 오빠 보디가드 윈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나단 오빠 보디가드 닝닝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정리 좀 하자면 일단 두 분은 이제 00년생, 동갑. 동갑이고 그리고 02년생, 그리고 01년생.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완전 초반인데 완전 1월 1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4월생이라서 4월 전까지는 반말해요. 아. 그렇게 정리했어요. 아. 그냥 저희가 다 친해가지고 뭔가 딱히 그런 동생, 언니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럼 다들 또 그 되게 미국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일단 K 취업 사기, 에스파 K 프로필. K 취업 사기. 아이돌 하려고 SM 들어왔더니 냅다 액션 스쿨 행.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세계관 영상을 찍었었는데 네. 거기 보면은 블랙맘바랑 싸우고 그래야 돼가지고 액션 스쿨을 냅다 보내시더라고요. 막 얘는 뒷돌기 하고 얘는 막 옆돌기 하고. 아니 춤 연습할 시간에 왜 와이어 달고 날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촬영을 하면서도 아, 이럴 거면 연기를 가르쳐 주지. 아, 연기를 가르쳐 주지. 왜냐면 이거 보고 팬들이 뭐라고 하긴 했거든요. 닝리 씨가 한번 혹시 읽어봐 줄 수 있나요? 네. 엄마, 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엄마, 전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 근데 사실 그냥 와이어를 타서 밸런스를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땡기면 가시지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밸런스를 잡는 게 in the air, you have to get this position right. 그래서 되게 왜? 아니 눈이 크니까 동공 흔들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들 피치하셨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K 시발점 4세대 여돌의 시발점이라고 돼 있어요. 시발점. 블랙맘바가 K-POP 그룹 데뷔 중 최단기로 1억 박수. 그러니까 시작으로 해서 4세대 여돌이 이제 활개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인정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뻔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아, 겸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 저희가 시발점이에요. 네, 최근에 4세대 아이돌들을 분석해놓은 글이 있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아이브, 언제나 당당한 리세라핌, 첫사랑 기억 조작하게 만드는 뉴진스, 그리고 블랙맘바랑 싸우느라 정신없는 에스파.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 저도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뱀 언제 죽어?
K 프로필 마치고 제대로 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아, 에스파가 논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네, 지젤 씨는 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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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좀 넘기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피대와 뺨치는 콩글리시로 논란이라고. So we decided not to go for 금주. 사이다 포어 하세요. It's just 상큼해.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It's just 상큼해는? It's just fresh?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안 짜릿해요. 그러니까. 약간 it's just 상큼해. 이게 훨씬 뭔가 느끼는 you know? Yeah. Yeah, yeah. Yeah. I agree. You know? Yeah. I feel you. Yeah, yeah. I feel you. 팀 원래는 언어를 어떻게 해요? 서로? 영어로 저희 와. 다 써요. 일본어랑 영어랑 중국어 중국어도 쓰고 대신 중국어랑 영어는 욕만 알아요. 네. 다 욕이에요. 아. 혹시나 누가 나한테 욕하면 화를 낼 수 있어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윈터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논란이었어요. 이거 혹시 이거 이 사진은 아 대박! 아 저 이거 저도 몰랐어요. 쏙 날아가는데 찍다가 없어졌나 봐요. 아 또 의심이 된 게 저랑 같이 사는 친구도 이거 많이 붙이거든요. 항상 웃었어요. 그 친구 가끔 이제 뭐 코를 하거나 할 때 이제 그게 떨어지거든요. 혹시 뭐 윈터 씨도 이제 그 과정에서 아니 이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작은 추측이 조금 나온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뭔가 협소한 곳에 이게 Something 가능이 있어요.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happened. 아 그거는 제가 더 파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파셨으니까요. 닝닝 씨도 버릇이 코글 낀데 코핑 한 적은 없어요? 이건 아니고 네네. 약간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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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 그 입국허심 그 살짝 입국허심 그럼 좀 나음 그러면 손톱 안 떨어짐 떨어지는 건 들어가야 떨어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님들 4세대 여도이지 않습니까? 에스파 특기자! 몰라! 이미 늦음! 우리 이제 이거 음방 못 돈다고 이거 안 보는 거 못 돈다고 미안함! 진짜 미안함! 의도한 거 아니었음! 진짜 미안함! 윈터가 제공함! 내가 한 거 아니야! 윈터가 제공함! 날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미워하지 마세요! 이제 카리나 씨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 카리나 씨는 데뷔 전부터 바이럴 마케팅 논란? 논란이요? 한번 살짝 볼게요. 멈춰. 그만. 유영찬 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건데 에스파 리더 카리나, 유지민, 저의 오촌 조카입니다. 오 검정옷. 매직뱅크를 통해 아이돌 데뷔. 매직뱅크? 너무 수치스러워. 와 근데 이게 진짜 저 놀란 게 아빠한테 들었거든요. 정말 모르는 친척분이에요. 아니, 저희 아빠 이름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영찬님을 몰라요? 네. 한번 뵙고 싶어요. 놀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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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 씨는 목표가 김종국 씨라고. 혹시 이러고 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에 미쳐있는 이유가 뭐예요? 운동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딱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약간 깨닫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깨달음이 계속 약간 나에 대한 확신도 생기면서 뭔가 되게 기분이 들어요. 아 모르겠어요 약간. 설명할 때 눈에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어요.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해요 진짜. 잠깐만. 진짜 깜짝 놀랐어. 멤버들이 보기에는 좀 어때?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돌아 있죠. 아 운동 쪽이 좀 약간 돌아 있네. 운동 돌아이였구나. 그리고 막 멤버들 이렇게 만지면서 I think you need 2두 3두. 아니. 아 2두는 괜찮은데 maybe 3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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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생활이 콩글리시네. 제가 진짜 웃겨하는 게 이렇게 힘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얘가 이렇게 와서 플렉스 이러고 힘줘야 될 것 같아요. 반장님 수준인데요, 이거는? 많이 빠져있는데?
그럼 닉네 씨는 또 명언이 있더라고요. 나 하얼빈 사람. 죽겠어. 아니요. 진짜? I'm 하얼빈 사람. 무슨 뜻이에요? 하얼빈 제 고향이고요. 네네. 되게 추워요. 겨울에 뭔가 패션 같은 거 없고 진짜 살기 위해서. 아, 살기 위해서. 네, 생존 패션. 그러면 진짜 다 입으면 약간 곰돌이 되고. 그러면은 한국 겨울을 아우 오늘 날씨 좋네. 숨겨놨던 반팔을 한번 입어볼까? 이런 날씨예요? 이런 느낌이 약간 눈 뒤집어 까는 그 정도가 달라요. 어? 뭔? 그 보이시는 연기요? 감동적이야 지금. 예를 들면 한국 겨울은 약간 이 정도면 제 고향 가면 약간 이렇게. 그게 다르구나. 바로 이해했어요.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니까. 그래도 이때는 조금 추웠는데 뱉은 말은 있으니까 참은 네. 느낌으로. 아 왜냐면 여기 보면 엄청 빨간지거든요. 지금 추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가오 지켜야지. 약간 이렇게. 핫걸 지젤은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핫걸 이미지를 계속 메이킹 하신다고. 아니요. 아니야. 저희가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마워 나 핫한 여자지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아 근데 나단이는 오늘 처음 보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나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뭘요? 핫해요? 아 저는 제가 핫. 아 제가. 나. 아, 너 말고 얘. 예. 아니 뭐 차갑진 않으니까요. 네. 잘 만나갔어. 잘. 나단이 뭘 마셔? Get him some water. 아 오케이 귀여워. 오 마이 갓. 어떤 면에서 핫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도 잘 몰라요. Born to be a hot girl. Thank you mom. Thank you. Thank you mom. 니니 씨는 평소에 팬들이 좀 잘 갖고 노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네. 여기 이제 이게 보면은 안에 친구. 팬들이 사진 찍으니까 뭐 눈을 이렇게 막 떡볶이 이렇게 뒤집으시고 뭐 떡볶이하고 하시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하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뭔가 그 캐릭터처럼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 보였어요. 아 그럼 팬들이 이렇게 하면 좀 좋아하는 리액션이 딱 뭐 있는? 아 제가 했을 때. 네 했을 때. 약간 귀여운 척하면 좋아한다요. 좋아한다요. 아 본인 아네 아시네. 예를 들면 네. 윙크하거나 아, 그런 윙크하고. 거 있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쑥스러워하시네요. 왜 이렇게 네. 부끄러워해.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오신 이유가 있죠? 드디어 오랜만에 에스파가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여름여름한 노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타이틀 제목은 스파이시고 핫한 그냥 우리의 여자들의 원래 모습. 에스파. 우리는 스파이시한 여자들이니까 너는 약간 긴장해라 그런 가사를 담고 있고요. R&B, 막 발라드 이런 수록곡들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아 근데 블랙맘바도 다 때려잡았는데 그럼 아직도 처음처럼 액션스쿨 가가지고 와이어 타고 블링하고 부르고 그런 것도 계속 하나요? 이번에는 좀 액션적인 부분은 좀 빼고 저희끼리 이렇게 그냥 소녀들처럼 대학생 캠퍼스의 핫걸. 네 맞아요. 아 캠퍼스 생활 많이 못해서 저희도요. 저희도 캠퍼스가 뭐죠? 아 오케이 그러면은 곡을 우리가 다 캠퍼스에 느끼는 거죠 뭐. 네 이렇게 조나단의 동네 스타 K 출연 소감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리더부터 드릴까요? 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명 MC라고도. 아, 나도 응원할게 카리나. 고맙다. 고마워 친구야. 그렇게 똑똑해. 그러면 진짜. 아, 네. 콩글리 씨 대가잖아요. 콩글리 씨 편하게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아, 네. 네. 뭐 일단 네. I'd like to say thank you so much to our Jonathan. Uh-huh. 저희를 되게 exciting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Yeah. Feel free to call us again sometime. Oh my god. And we'll come, you know, 달려올게요. I think so. I agree. You agree? I agree. I feel. Thank you. So, 네. 저 오늘 진짜 약간 찐웃음을 너무 많이 짚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임팩트가 좀 셌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네 스타 K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Welcome to my world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공식에 나오셔서 좀 스트레스 좀 받으시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완전 풀고 가요. 근데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많이 받으셨다고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살짝.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떤 곡으로 푸실 생각이시죠? 아 저희 이번 컴백한 스파이시로 맵게 한번. 아 네네. 맵게. Let's go, let's get it. Let's go, let's go, spicy. Let's go, get spicy. 뭐라고요? Let's get it, let's get it. 스트레스를 노래하라 동네 스타 K. 스파이시 You want my A to the Z But you want 어림없지 맞춰봐 sweet 너는 free What's hiding underneath I see 깜빡한 순간 끌어당겨 You'll be mine 살짝 다가와 Can't cross my borderline la, la, la. 따분하게 했던 everyday 흥미로운 터치 던져줄게 뒤엎드려봐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내가 fire love 심장을 파고들어 너 Too spicy 번지는 다가속인 너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too spicy too I'm too spicy Tell me what you see. See When you look at me Me Cause I am a 10 out of 10 honestly 기세가 다른 move 너랍도 하는 groove But you keep wasting your time dude. Don't chase me You're going down Erase me 빨리 다른 날 Hey 이제 나게 네 원래부터 bad I'm so bad honestly So bad 전부 가질래 지금부터 call you mine 도망칠 거면 Don't cross my borderline Like, like, like 변하기만 했던 everyday hey. 이제 그만 rule을 벗어날 때 hey. 어렵지 않아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Your right warm 심장을 파고들어 넌 Too spicy 번지는 자극 속에 넌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too spicy too spicy Ready? 아 중간 소리 높여 down Ay One of a kind 우린 향 Get it up so wow That's right Spicy, too, I'm too spicy. Don't stop, 내지 마. Hey, bang bang, 꽂혀봐. I'm too spicy, yeah, I'm too spicy. You know that I don't stop, 내지 마. Hey, next step myself. I'm too spicy, I'm too spicy, I'm too spicy. Cause I. Yeah. Yeah, I'm too spicy for your heart. Yeah, I'm too spicy for your heart. 마침내 번져오던 joy. Yeah, I'm too spicy for your heart. I'm too spicy too. I'm too spicy for you. 장학 퀴즈를 준비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 퀸카들의 홀라우프. 홀라우프 대결? 홀라우프 있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아, 오! 한 명이 남았어요! 아, 한 명이 남았어요! 우와, 대박!